자, 95쪽.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 날짜가 결정됐죠? 그러면 뭐가 결정되는 거다? 취득 가격. 그래서 취득 가격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과세 표준. 취득 가격.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이니까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종가세.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하죠? 대부분의 세금은 가액으로 계산한다고요. 종가세. 자, 그럼 이것도 딱 뭐만 알면 돼? 유상만 알면 돼요. 유상만. 유상 역시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칙이에요. 원칙. 이에는 예외. 이에는 뭐다? 특례. 이렇게 유상만 구분하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과세표준 결정방법. 뭐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원인이 유상. 그래서 95페이지. 나와 있죠? 원칙이 뭐다? 취득 당시.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는 거라고요. 뭘로 신고해요? 매매계약서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무슨 금액을 신고할까요? 당연히 연부 금액을 신고해야죠. 매회 지급되는 거. 그래서 연부 금액은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해요? 괄호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아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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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그리고 계약 보증금이 있다면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왜 포함해? 나간 돈이니까. 그래서 원칙은 뭐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다. 이게 취득가액을 얘기하죠. 그 다음 예외는 정부가 결정한 가액을 뭐라 그래요?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신고하라. 신고하라. 그 대신 어떻게? 시가표준액 밑으로 신고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부는 최저가액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이 밑으로 신고하지 말아라. 적게 신고하면 뭐를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시가표준액을. 그래도 박스에 나왔네.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을 때도 뭘로 하겠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뭔지 아세요? 공시가격이야. 공시가격. 공시가격. 토지는 공시가격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뭐예요?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이 공시가격이죠. 단주택을 뺀 나머지 건물. 학원 건물은 누가 만들어? 학원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라고요. 자, 그래서 1번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을 때도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 뭐예요 이거는? 상속이나 뭐다? 증여를 받으면 거래가액이 채로잖아. 표시가 없죠? 그러니까 표시가 없으니까 당연히 시가표준액. 근데 상속도 가액을 적고 들어가죠? 나중에 파는 거를 생각한다면 요에보다 조금 많이 적고 들어가.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한다? 비교하는 거예요.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 큰 금액을 과표로 한다는 뜻이에요. 적게 적으면 이게 크잖아요. 크게 적으면 일로 가고.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가는 거예요. 큰 걸로. 그래서 2번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그래서 적은 경우는 뭐를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밑에 증여 나왔네. 증여 무상이죠? 이것도 뭐다? 신고가에게 의하며 그 신고가에게 없거나 시가표준액이 적을 때는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증여상속 거래가액이 없죠? 일로가. 그럼 가액을 적고 들어가면 비교해서 뭘로 적겠다는 뜻이야? 큰 금액으로.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오른쪽 3번. 오른쪽 3번이 나왔네요. 3번이 뭐라고 나왔어요? 또 사실상 취득가액. 이 취득가액을 사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거래가액. 취득가액이 거래가액이에요. 왜 사실상이 붙었어? 취득가액을 사실상 확인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무슨 거래다? 역시 객관적. 그래서 개인간은 일반적이죠. 개인간은 속이니까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하고, 객관적인 거는 시가표준액과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나 뭐만 적는다? 사실상 거래가액만 적는다고요. 몇 개가 있어요? 여섯 개. 여섯 개가 있죠? 다섯 개는 똑같네. 국수. 공판장. 국수 공판장은 날짜도 사실상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 뭐가 추가된다? 검증. 이렇게 여섯 개. 근데 오른쪽에, 오른쪽에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 두꺼운 글씨.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뭐를 적어준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여섯 개 나왔잖아. 1번 국가의 미출 국고, 2번 수입의 미출 국고, 3번 공경매. 공경매는 거래가액이 뭐예요? 공경매는 취득가액이 뭐예요? 경락대금.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이죠? 경락대금을 교육용으로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액. 공경매. 자, 그 다음 4번 판결문.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줘?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만 믿어줘요. 알아들었죠? 그럼 화해는 조석금인다 그랬죠? 이거는 안 믿어줘요. 그래서 화해 등은 어떻게 한다? 제외. 어디에서 제외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과세표준 결정 방법의 원리는 여섯 개는 언제나 그대로,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간다고요. 그럼 화해 조서에 의해서 신고 들어가죠? 들어가면 2회보다 적게 적으면 시가표준액, 2회보다 크게 적으면 신고가액으로 결정해요. 항상 원리가 여섯 개는 그대로,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인간적으로 큰 금액 적은 금액은 파악할 수 있죠? 그렇게 해요. 자, 그 다음 법인장부 나왔네. 길잖아. 법인장부 증명했잖아. 뭘로 증명했어? 원장 보조장 이런 걸로 증명하면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 가격을 뭐라 그래? 분양가격.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으면 분양가격 속일 수 없죠? 그래서 분양가격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요. 6번은 별 하나 딱 붙여 드디어 나왔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았다. 검증받았죠? 검증받은 거는 뭐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거래가액. 거래가액을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받은 거래는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증받았을 때 날짜죠?
취득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아까? 언제? 검증받았을 때 취득 시기. 과세표준과 취득 시기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검증받은 거래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언제? 계약상 다섯 가지가 아니잖아요. 계약상 뭘로 간다? 잔금 지급일. 왜 계약상으로 간다 그랬어요? 개인 간의 거래니까. 그러나 개인 간의 거래지만 거래가액은 믿어줘요. 거래가액은 사실상 취득이고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고요. 반드시 구분해야. 둘 다 사실상 사실상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계약상 이해하는 거잖아요. 아, 계약서를 내밀면 잔금 지급일은 계약서로 확정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래가액은 믿어줘요. 엉터리 신고하더라도 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믿어줘. 그럼 엉터리 신고하면 나중에 뭐다? 조사가 들어가겠죠? 신고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거래가액을. 그래야 돈이 빨리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98쪽. 밑에 yes, no, yes, no만 알면 되잖아요.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yes, no, yes, no 나왔죠? 이거 이해하면 세법 다 끝난 거야. 이거 이해 못하면 시험날 아실아실해. 자, yes, no 찾았어요? 첫 번째, 객관적이다. 몇,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여섯 개. 여섯 개 객관적이다. yes면 어디로 가?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예요. no면. 놓으면 이거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입 벌렸잖아. 입 벌렸죠? 신고가액이 크잖아. 응? 크면 크다. 예스면 신고가액 큰 거. 놓으면 시가표준에. 입 벌린 쪽이 큰 거예요. 신고가액이 크대. 그러면 큰 게 뭐야? 신고가액. 놓으면 적은 경우죠? 적으면 시가표준액.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과세표준 결정방법. 원인이 뭐일 때 유상. 세 가지로 구분해요.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딱 여섯 개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상관없어.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거를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자, 4번. 99쪽.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네. 건축 등. 차량 종류 변경 나왔네. 그래서 건축. 아까 적다 말았죠? 건축. 그래서 뭐와 뭐를 비교해야 돼? 증가한 가액. 그 다음 뭐도 나와? 소요된 비용. 그럼 건축은 증가한 가액이야. 그러나 신축, 재축은 소요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건축은 중축 등이 있죠? 다섯 개 중에 증가한 가액. 그러나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 없죠? 뭐를 써? 소요된 비용.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밑줄 긋고 괄호. 신재축은 제외. 어디에서 제외? 증가한 가액에서 두꺼운 글씨. 신재축은 소요된 비용만 써요. 건축비,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증가한 가액이 있을 수 있죠? 중축, 개축, 이전. 증가한 가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재축은 소요된 비용이에요. 이거 공법에서 다 배웠잖아, 이거. 공법 선생님 굉장히 성실하죠, 그죠? 많이 해주려고 굉장히 요즘도 노력하나요? 그렇게 성실한 분이 없어. 목사님 스타일이 알아들었나요? 성실해. 옛날 10년 전에 같이 강의했어. 목사님이라 그래. 제가 만나면 성실해. 그렇게 성실한 분은 처음 봤어. 그냥 해본 소리에 그냥 성실하다 이거지. 저는 좀 끼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부터는요 진짜 조심해요. 아줌마 등살에 있잖아요. 구설수에 오르면 큰일 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만나도 인사만 하잖아. 뭐 물어보지도 않잖아. 조용히 강의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신축은 뭐다? 땅 위에 건물이 없잖아요. 새롭게 축조하는 거죠? 그 다음 재축은 땅 위에 건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천재지변, 멸실 없어졌어. 다시 축조하는 거. 그러니까 증가한 가액이 없어요. 소요된 비용. 이러니까 어떤 준마가 질문을 해. 왜 증가한 가액이 없어요? 이거는. 없으니까 없죠. 왜 없죠? 또 물어봐. 없으니까 없죠. 그림 그리면서 설명하니까 이해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개수. 개수는 증가한 가액만 쓰잖아요. 개수. 개수 아까 배웠죠? 증가한 가액. 그 다음 종류 변경. 종류 변경도 뭐만 써? 증가한 가액. 소요된 비용 안 써요. 그래서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재축은 뭐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요된 비용. 그래서 1번을 정리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지목 변경. 별 하나 딱 붙이고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둘 다 다 써요. 둘 다 다 써요. 그래서 지목 변경은 개인이 하면 증가한 가액. 그러나 법인이 하면 장부로 증명하니까 소요된 비용을 씁니다. 지목 변경은 잘 봐야 돼요. 지목 변경 1번. 원칙이 뭐다?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밑줄 긋고. 증가한 가액.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 2번 예외. 예외 나왔죠?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 밑줄 그어요. 판결문도 하나의 장부잖아요. 법인 장부 2번에 밑줄 그어요. 밑으로. 그러면 지목에 든 비용. 비용이 입증할 때는 뭐다? 그 비용으로 한다. 그 비용이 뭐다? 소요된 비용. 아, 개인이 하면 증가한 가액. 법인 등이 하면 장부로 증명했을 때는 뭐다? 소요된 비용. 그렇게 책에 나와 있죠? 전을 대로 지목 변경을 합니다. 자, 옛날 밭이었을 때는 1억짜리야. 지목 변경하니까 대가 돼서 5억짜리가 됐네. 몇 배 땅값이 뛰었나요? 몇 배 뛰었어요? 1억짜리가 5억 됐잖아요. 많이 뛰었죠? 자, 근데 지목 변경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투입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목 변경에서 증가한 가액은 얼마예요? 증가한 가액이 얼마냐고요? 4억. 증가한 가액은 4억이죠? 그럼 이제 소요된 비용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투입됐어요. 5천만 원. 그럼 개인은 얼마가 과세표준이다? 4억. 증가한 가액. 그러나 법인이 지목 변경하죠? 장부로 증명하는 경우는 법인은 과세표준이 얼마다? 5천만 원. 이렇게 달라져요. 5천만 원을 빼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개인은 4억이니까 많이 나오죠 세금이? 투기 목적으로 봐. 땅값 5배 뛰었잖아요. 투기 목적으로 봐서 증가한 가액 세금 계산해. 그러나 법인은 집 짓는 땅 공급 목적으로 봐. 공급 목적 보니까 세금이 싸야죠? 소요된 비용 이렇게. 개인은 증가한 가액. 법인은 뭐다? 소요된 비용 이렇게. 개인은 뭘로 본다고요? 투기 목적. 세금 많이 걷어야지.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보니까 소요된 비용. 세금이 싸요.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 자, 개인은 증가한 가액이죠? 증가한 가액 4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가 신고하잖아요. 지목 변경했다고. 그럼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죠. 땅값이 상승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목변경은 거래가액이 없어요. 거래가액이 없다고요. 그럼 취득세 어떻게 계산해? 정부는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다?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겠죠? 신고하면. 그래서 1억도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표준액. 5억도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표준액. 자, 그럼 잘 봐요. 법조문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잘 보라고요. 지목변경.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전 시가표준액을 뭐다? 뺀 가액. 뺀 가액이 뭐다? 증가한 가액이. 자, 잘 들어요. 증가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한다?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 즉 차액을 얘기하겠죠? 이게 과세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 박스에 나왔네. 99쪽 꼭대기 박스. 아, 박스 밑에 박스. 밑에 나왔죠, 박스? 박스 밑에 봐요. 자,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뺀다.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뺀 가액이 증가한 가액을 얘기합니다. 그럼 1의 가액이 뭐예요? 밑줄 긋고. 지목 변경 이후 시가 표준액 밑줄 긋어요. 괄호는 보지 마세요. 그 다음 2번이 어떤 가액이에요?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 이거라고. 이게 법조문이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봐요. 이게 무슨 뜻? 잘 봐.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 차액이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거잖아요. 1번, 2번에서 뺀 거. 이거를 뺀 가액이 뭐라고요? 증가한 가액. 구체적으로 표시를 했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5번. 100페이지 5번. 100페이지 5번 봤어요?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인 자 하면 큰일 나요. 타이틀이 법인이 아닌 자에 밑줄 그어요. 법인이 하면 땡이라고요. 양괄호. 5번 봤어요? 100페이지? 법인이 아닌 자의 밑줄 그으라고요. 법인인 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법인이 아닌 자는 누구예요? 개인. 개인이 뭐 했다는 거야? 건축하거나 대수선 냈네. 개인이 공사를 했다는 거야. 건축하거나 대수선 했다. 그럼 개인은 장부 능력이 없으므로 입증을 해야 돼.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입증해야 돼? 포인트가 90% 넘는. 시험은 80%라고 나와요. 90%가 답입니다. 넘게 입증하면 믿어주겠다. 그럼 여기 보세요. 개인이 건물을 어떻게 합니까? 신축하네요. 신축하면 뭐가 들어가? 건축비. 소요된 비용. 건축비가 80억 투입됐네요. 그 다음 인테리어도 해야죠. 인테리어. 인테리어 비용이 20억 들어갔네. 그럼 총 얼마가 들어가요? 소요된 비용은 100억이 투입됐죠. 100억 투입됐잖아요. 그럼 100억을 신고해야죠. 100억 들었다고 말로만 떠들면 100억을 인정 안 해줘요. 개인은 증명해야 돼요. 증명.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건축을 80억을 누구에게 공사를 맡기냐? 법인에게 공사를 맡겨. 그럼 법인에게 공사를 맡기면 80억 거래된 가액이 어디에 기록돼요? 법인 장부에. 확인되죠?
법인장부에 기록된다고요. 그럼 개인에게 맡깁니다. 예, 인테리어는 개인에게 맡기면 장부로 증명을 못하죠? 개인은 뭘로 증명하라?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하라. 그래서 합쳐서 몇 프로 넘게 입증하면 믿어주겠다? 90% 넘게. 그럼 100억이니까 90억 넘게 신고하면 그 애를 과세표준으로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5번이 그 얘기예요.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1번. 1번은 법인에게 맡겼죠. 장부로 증명하고. 2번은 개인에게 맡겼다는 거요. 개인에게 맡기면 뭐로 증명하라? 세금계산서로 증명하라. 3번은 알 필요 없어.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취득가액 중 90% 넘게 증명하면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이해를 그대로 과표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시험은 뭐만 나와요? 숫자만 나와. 숫자만. 50% 하면 틀려요. 90%. 80% 하면 틀려요. 숫자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숫자 어떻게 외워요? 개인이 학교 어디 다녀? 건대 다니잖아. 건대. 건대 다녀요. 건대. 건대 줄여서 건대. 어디에 있어? 학교가 대구에 있어. 대구. 대파리 하면 큰일 나. 대구. 90% 이렇게. 80% 하면 틀린다고. 내 제자가 건국대학교 나왔어. 키는 쬐끄만한데 똑똑해. 그래서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에 한 5, 6년 근무했나? 그래갖고 시집 갔어요. 그 시집 가서 나를 만난 거야. 중개사 학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딱 따더라고. 아주 독해. 조그만 게 그냥 공부만. 남편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뭐야 이 건설 계통에서 토목공사 토목공사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자격증을 땄죠? 따서 이제 1, 2년 이렇게 직장 다녀. 중개사 사무실에.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어디 근무하냐면은 화성시청에 세정과에 있어요. 처음에 임시직으로 들어갔어. 딱 전화 오면 세법을 알잖아요. 그죠? 공무원들은 잘 몰라요. 재산세가 왜 나왔어? 왜 내가 내냐 그러면은 말을 못 하는 거야. 왜? 공무원들은 합격만 했지 세법을 구체적으로 안 배운다고요. 국영수를 구체적으로 배우지. 그러니까 얘는 임시직인데도 답변을 또박또박 하는 거야. 그 유예 계좌가 잘 봐가져 가지고 유예에서 무기직이 된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시험 본다는 소문이 있어요. 시험 봐서 구급 무기직이잖아. 일을 열심히 해. 딱 6시에 퇴근하죠? 딱 가잖아. 그 여자는 한 2, 30분 밀린 거를 해. 그러니까 좋아해, 유해서. 그러니까 정규직이 뭐다? 질투를 해. 이상한 애 들어왔다고. 근데 신경 안 써. 열심히. 근데 지금은 전화 통화한 지 한 3년 됐네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셀러리맨이잖아요. 그죠? 셀러리맨이가 안산에 살았어. 주공아파트. 처음에 뭐 대출 끼고 22평인가 샀겠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한 3억대가 되니까 팔아서 그쪽으로도 땅 사서 집을 지었어요. 땅 사서. 땅 200평. 10만원. 그럼 얼마 들어가서? 2천만원. 집 짓는데 40평짜리 지었다고요. 총 얼마 들어갔느냐? 1억 들어갔어요. 총. 그럼 얼마 남았어? 2억. 남았잖아. 그럼 남아가지고 그 주변에 땅을 사기 시작해.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수두룩했어. 10년 전에, 8년 전에. 그죠? 그럼 지금 졸지에마다 몇십억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산에서 거기 멀지도 않아. 차 타면 30분이면 종합병원에 와요. 고려병원이 있어. 그 여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뭐다? 갑자기 3, 40억 부자가 됐다고요? 돈 하나도 없잖아.
그냥 남자 팔자도 된박 팔자예요. 여자 잘 만나면 그렇게 뭐다 갑자기 부자가 돼. 그래서 내가 그 집들이 할 때 한번 가봤어요. 거기 모임이 있어. 끝나면 8명인가 한 달에 한번 모여 나를 부르더라고. 한번 가봤지. 어 진짜 좋더라고. 200평인데 밑에 잔디가 탁 깔려 있어. 차를 두 대 딱 댈 수 있어. 차가 두 대니까. 근데 옆에 보니까 텃밭이 있어. 텃밭. 텃밭에서 이제 일요일마다 바로 텃밭 있잖아. 어 그리고 딱 거실에 들어간 애가 단추 딱 누르니까 천장이 딱 열려 일부가.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보일 것 같아. 그리고 거실 쪽을 딱 가니까 단추 딱 누르니까 거실이 쫙 이렇게 오픈되는 거야.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그 여자가 땅 살 때 나 앞에 얘기했어요. 교수님도 이쪽이 앞으로 발전할 것 같대. 한 300평 사시죠. 나는 그래서 우리 여자가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럼 샀으면 지금 한 10배 벌었죠. 그죠? 어.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야. 따로. 그죠? 아무 소액 자본 갖고 그렇게 갑자기 5, 6년 안에 중산층의 대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꼼짝 못해. 며느리가 그렇게 똑똑해갖고 재산을 막 늘려가니까 꼼짝 못해. 그럴수록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 더 잘해. 어머니 어머니 그러면서 명절 때도 꼭 가서 그냥 음식 손수 만들고. 키가 조그마니까 디스크도 없을 거 아니야. 자꾸 나 건강해. 자, 키 큰 사람은 허리 조심해야 돼. 여자든 남자든 둥글둥글하니까 굴러다녀. 얼마나 좋아. 사는 게 별거 없어요. 머리만 잘 쓰고 성실하면은 뭐다. 그냥 요즘이 또 기회야. 투자 기회. 다 어렵잖아. 다 어려워.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어. 이 어려울 때 기회라고 봐. 부동산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 제가. 자, 지금 뭐 배웠어요? 과세표준 결정방법. 결정방법 배웠죠? 뭐만 알면 돼? 유상만. 유상만 복잡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만 알면 돼? 지목변경. 개인은 증가한 가액, 법인은 소요된 비용. 단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죠.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차액, 뺀 가액이 증가한 가액입니다. 그리고 이거 개인이 공사하죠.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총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입증하라. 90%. 일명 뭐다. 대구. 나 이거 강의할 때 그 제자가 꼭 떠올라. 꼭 떠오르더라고.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원래 그런 여자를 만났어야 돼. 자, 그 다음. 허리 아프다, 갑자기. 참 똑똑해. 자, 그 다음. 자, 프린트 보자고요. 자, 뒷면에. 과세표준. 적혀 있죠? 자, 꼭대기 1번, 2번, 3번을 묶어요. 1번, 2번, 3번을 묶어서 무슨 취득? 유상. 1번, 2번, 3번을 묶어요. 유상이라고. 묶지도 못하는구나. 1번, 2번, 3번. 자, 원칙은 뭐다? 신고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화살표 매회 지급되는 금액. 예외는 시가표준액이죠? 없거나 적을 때. 그럼 시가표준액 용어 정리해야 돼요. 박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했죠. 3번은 이외건축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라고요. 됐어요? 시가표준액 적어놨잖아. 특례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금액. 여섯 개죠. 국수 공판장 검증. 근데 거기는 뭐라고 적혀 있어? 장이 아니라 법. 똑같은 거야. 법인장부. 법이 법인장부라고요. 법이 법인장부. 자, 그 다음 4번. 4번. 자, 건축 개수 종류 변경은 뭐다? 증가한 거예요.
단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죠? 소요된 비용. 그 다음 5번 지목변경은 별 하나 딱 붙이고 증가한 가액 개인. 그러나 법인이나 판결문은 증명하면 뭐를 쓴다? 소요된 비용. 자, 그 다음 6번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에요. 줄여서 뭐다? 건대. 건대. 건축대수선 몇 프로 넘게 입증하라? 90% 넘게. 근데 6번에 좀 오타 났어요. 지역벌에요. 제외 검증을. 입증되는 경우 제외 장검증을 지역벌이라고요. 6번에 제외 장검증을 지워요. 지웠어요? 아, 제외 장검증을 지워요. 지웠죠? 자, 그래서 6번까지 했네요. 자, 6번이 뭐예요, 지금? 과세 표준 결정 방법. 뭐만 정리하면 끝나? 유상만. 자, 잠시 쉬었다 해요.